그 다음에 저는 그거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은 게시물 수 몇 개다 이렇게 이해되시네? 아 네. 아티클스 카운트. 네. 아티클스 카운트.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죠. 게시물 수 쓰는데. 하지만 요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똑같이 이렇게 또 크리에이트해서 요거는 뭐 하면 되냐? 0이면 뭐야? 다 세겠다. 네. 0이 아니면 특정 게시판에 속해 있는 것만 세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다음에 뭐야? 여기 들어가서 뭐가 문제일까요? 아. 기억났네? 신텍스 에러. 이럴 때는 우클릭해서 실행되는 쿼리 위에 뜨는 거 알죠? 네. 이걸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왜 실패야? 실패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지? 그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됐어요. 이걸 하고 이거를 어디다가 해야 될까? 뭔지 알겠죠? 네. 하지 말까요? 너무 튄다.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정도? 두 개? 네. 그쵸? 개수 출력했고 뭐 한 거죠? 기심을 개수? 개수 총 개수 기심을 총 개수